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 교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교만은 확실히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말은 원래 고집센 또는 거만한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미련한 자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면 자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교만은 독선과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출발한다. 지혜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여 다툼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모두 멸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권면은 일방적인 교훈이 아니라 서로서로 상대방을 위해 해주는 상호적인 충고나 권면을 말한다. 지혜자는 겸손하며 얼마든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이웃이나 친구의 권고나 충고를 듣고 비판이나 지적을 잘 수용한다. 지혜자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있는 장점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모두 유익하게 만든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교만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과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고 있는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남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충고를 해준 사람의 허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 충고를 해준 사람의 허물을 찾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요. 사랑이신 하나님, 상대방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충고를 해주었을 때 앵돌아진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변명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즉시 고치는 겸손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